2014년 시에 97,000km 탄 올루소렌토. 네. 1차주 분도 저한테 전화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블로바이 가스가 올라와요. 엔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중고 사셨거든. 어? 와, 막 블로바이 가스 때문에 진짜 확 진짜 막 어? 유튜브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블로바이 가스 그거 한계로 가지고 엔진이 뭐 이상이 있다 없다 뭐 5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법 뭐 이런 거 한 올려놨는가 봐. 아, 제발 좀 되는 말을 좀 해서요. 되는 말이 제 영상에 보면 블로바이 가스 이게 블로바이 가스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 근데 그 영상이 많이 봤는가 봐. 맨날 저한테 중고차 쓰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블로바이 가스 때문에 전화 오는 거야. 블로바이 가스는요, 블로바이 가스가 올라오면 연비가 떨어지든가 차가 찐바를 하든가 뭐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 근데 블로바이 가스가 올라온다고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100%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차주분들 그런 영상을 보니까 어, 내 차도 올라오는데 옆에 차도 보고 옛날 구닥다리 차는 안 올라. 내 차는 신형인데도 올라온다. 하, 참 진짜 아니라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이 차도 지금 게이지 하면 김이 송송송송 올라오거든요. 올라와 미연소 가스가 발생한다고. 자동차가 얼마나 그 저 벤츠 BMW로 올라와요. 기계공학이 얼마 발전해도 그게 그 진짜 블로바이 가스 안 올라오게 만드는 그 사람은 진짜 떼부자 되지. 그렇게 엔진 만들 수만 있으면 떼부자 된다고. 압축 압력이 세고 약간 미스파이도 되고 압축 압력이 약간 세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큰 차들 보면 그 밑에 대기 쪽에 엔진 쪽에 막 송송송송 나왔죠. 그건 블로바이 가스를 내보낸 거야. 환경오염 되든가 말든가 옛날에는. 아이씨 그러버려. 환경오염 되든가 말든가 그걸 내보냈는데 지금 이제를 달아가지고 그게 환경오염이 심하다 그래서 그걸 한자 배기가스를 다시 재순환해가 태운다고요. 그러니까 흡기가 문제가 생기고 차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 거라.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차도 14년식인데 그게 안 올라온다고. 아니야, 정상적인 거. 자동차 타는데 차주분이 전혀 느끼는 게 없어. 뭐 차가 출력이 떨린다든가 어떤 기름 많이 먹는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야. 정상적인 거. 차가 엔진 찐바를 하든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블로바이 가스가 가고 헤드가 이상이 있는가 아니면 피스톤 링이 이상이 있는가 엔진 데미지가 있는가 그런 걸 확인하는 거지. 압축 압력 재봐가지고. 근데 나는 전혀 느끼는 게 없어요. 차도 잘 나오고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중고차 샀는데 블로바이 가스 올라온다. 정상적인 겁니다. 맨날 전화 오면 도대체 전국에서 전화 오는 게 몇 통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타시면 돼.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시고 타시면 돼. 문제 없다고. 그래서 이 차도 시동 걸어가 보면 송송송송 올라와. 그게 조금은 발생합니다. 그게 조금 많고 조금 적게 그런 건 있겠지.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차에 억수로 막 이 차는 엔진이 안 좋고 막 어떻게 크게 문제 그렇다고 이 차 수리한다고요? 어떻게 수리해? 엔진 교환한다고? 엔진 교환해도 마찬가지라. 그건 손대는 게 아니에요. 손대는 게 정말 연비가 떨어지고 출력이 떨어지고 했을 때 그때 손대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 차주분도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블로바이 때문에 오셨는데 한번 블로바이 가스가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블로바이 가스는 올라옵니다. 정상적인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차도 한번 빼보니까 아 이거 올라오네. 아, 막 크게 문제가 없다.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 거. 아, 내 차 이거 중고차 샀는데 아 이 블로바이 가스 올라오고 이러면 막 캡을 여니까 막 뭐 다 넘쳐요. 그리고 올 캡이 그 저 올 캡을 열면 이게 저 뭐고 이 플랩 밑에 보면 이 플랩이 밑에 닫힌 게 있고 아니면 그 밑에가 캠샤프트가 돌아가는 게 보이는 게 있어요. 보러 가는 타입들은 더 많이 올라와요. 그게 왜? 다이렉트 올라오니까. 근데 그 구형차들 보면 이게 막힌 게 있거든요. 막혀가지고 엔진으로 이렇게 들어간 타입들이 있어. 그 타입들은 좀 적게 올라오고 그 차이지 전혀 문제 있는 거는 아니다. 제발 좀 블로바이 때문에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전혀 문제없는 차. 이 차는 문제없는 겁니다. 지금 한번 시동 걸어 한번 봅시다. 이거 게이지죠. 게이지 딱 열어가 시동 걸어볼게요.
박수를 작게. 어? 아까 전에 달려왔을 때는 이제 쭉 올라오네요. 어? 이 기름 핀다고, 이거. 기름 핀다는 거. 이 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거. 기름 약간 튀죠? 어? 기름. 왜? 밑에 올펌프가 계속 돌아가고, 크랭크샤프트가 계속 윤활되면서 돌아가니까 기름 튀는 거예요. 게이지가, 이 차는 게이지가 그냥 일자로 이렇게 밑으로 바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근데 다른 차들, 어떤 차들은 이렇게 약간 휘은 차가 있어. 그건 안 올라와. 왜? 올라오면서 바퀴가 안 올라오는 거야. 근데 이 차는 그냥 바로 밑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했으니까 그건 바로 타고 올라오죠. 예, 바로 타고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상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차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어? 절대 엔진을 점검할 때 엔진이 노화가 됐다, 뭐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그걸 판단하기 전에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뭐냐면 진동이 많이 생기고, 두 번째가 공해진시에 진동이 많이 생겨, 두 번째가 연비가 떨어져요. 연비가 떨어지고 세 번째가 매연이 나와요. 매연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박아 점검해가지고 엔진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지, 전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블로바이 가스가 올라온다고 이 차 엔진이 노화됐다, 뭐 고장이 났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타시면 됩니다. 뭐 저도 지금 28년 정비하고 있는데 엔진 보도 어제도 2007년식 그랜드 티지 들어왔는데 이거 한 5년 정도 더 타야 되는데 뭐 고쳐야 돼? 몰라.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내가 그 5년 후에 고장 날 수 있는 걸 다 때려 바꾼다고요? 안 돼. 금액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 차도 뭐 엔진 교환한다고, 엔진 교환해도 마찬가지다. 미래에 일어나는 것들은 모르기 때문에 뭐 정비사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그리고 또 찾아보는데 그 전화와가 이러죠. 머크리 얼마요? 이래 물어봐요 내한테. 모릅니다. 몰라. 그래가 몰라. 왜? 차주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작업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작업들이 맞으면, 딱 맞으면 금액이 딱 정확하게 불러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전화상으로 전화해가지고 자기 말만 시큰 다 해. 연식, 무식, 키로수, 무식 다 이거 얼마요? 몰라. 그래 제발 좀 물어보지 마세요. 자동차는 이 차주분도 이제 뭘 수리할 건지 어떻게 수리할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셔가지고 내가 좀 불편한 게 있느냐, 그리고 중고차 사가지고 얼마 더 어떻게 사가지고 기간이 얼만큼 지났느냐 그걸 봐야 돼. 한 2주는 지나야 돼. 2주는 지나야 이 차에 대한 특성상, 그 다음에 소음, 내가 불편한 사항 이런 걸 알아야 차주분도 정비사한테 정확하게 말을 해주셔야, 그래서 이 차를 이거는 뭐 2014년식이고 9만 킬로 탔어도 요 정도는 수리하셔야겠다, 이거는 조금 더 타도 되겠다, 그래 판단을 짓는 거지. 그래가지고 플랜을 짜가지고 이래 정비를 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능히 한다고 내까지 다 한다고요? 안 돼. 그렇게 아시고 제발 좀 뭘 했으면 이걸 뭘 했는지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정비사하고 언어를 해가지고 중간에서 뭘 절충점을 찾아야지. 무턱대고 전화해가지고 얼마예요? 우리 집 말고 싼 데 천지 빼까리 있습니다. 네. 근데 결코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결코 진짜 열심히 해드리고 우리 선배님들 열심히 해드리고 성의있게 해드리고 하는 선배님들은 결코 싸게 안 해줍니다. 그건 아시겠죠? 싸게 안 해줘. 직원들 많고 이렇게 하는 데는 빨리빨리 해주고 하는 데는 싸게 해줘.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이랑 나도 마찬가지지만 꼼꼼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삼지 빨리 하고 저렴하게 해준다 안 맞아.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또 그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전국에 전화 와가지고 나는 흡기 커링, 인젝트 커링 하는데 별 모르겠던데요. 우리 집에서 해다가 나한테 그런 차 한 번도 없었어. 그런 전화 온 적도 없었고 타고 나는 저 역시 차주분도 놀랍니다. 그만큼 성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견적도 제발 좀 이래 전화해가지고 얼마에부터 물어보지 마시고 차가 샀는 중고차를 샀는데 어떻게 해서 했고 뭘 하고 싶고 나는 비용이 얼마 정도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며칠 전에도 벤츠 전화하고 벤츠 중고차 샀는데 뭐 한 10가지를 쫙 벤츠가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쫙 얼마예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모릅니다 했습니다. 모릅니다.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뭐 전화상으로도 멀리 계시는 분은 전화상으로도 얘기해야 되고 그런 거니까 좀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 게 맞다. 예. 어느 카센터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쇼업에 가더라도 우리 뭐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입니까 했는데 얼마입니다 한 사람은 좀 의심해봐야 돼. 솔직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글로벌 가스 이상 없는 차입니다. 이 차도 그냥 이제 차 후에 이제 뭘 하실 건지 조금 더 보시고 타 보시고 지금 얼마나 중고차 사는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예약 잡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글로벌 가스 때문에 전화하지 마세요. 진짜 말하는 것도 디다 디. 예? 오늘 보셨죠? 이 차주분 차 사신 지 저번 주 금요일 샀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금, 예. 토, 일, 월, 화, 수. 5일 된 5일. 이 차 수리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왜? 2주 타바랍니다. 2주. 2주 타보고 말씀하시고. 차주분도 아까 전에 흙기라든가 제 영상에 보면 흙기라든가 인젝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늠이 타선 차니까 좀 찝찝하지? 예. 예. 찝찝해. 찝찝하기 때문에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맞다고 봅니다. 왜? 지금 14년에 9만 킬로 탔으니까 안에 카본은 저렇게 카본이 꽤 있을 거거든요. 저렇게. 그렇죠. 그래서 카본이 꽤 있는데 또 중고차 파시는 이분도 이분 타신 분도 그런 건 몰라. 모르겠어. 몰라. 네, 그렇죠. 모르고 그냥 막 타다가 그냥 날린 거야 그냥. 네, 그렇죠. 엔진으로 교환 잘 됐겠습니까? 아니 차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차를 한 5, 6개월 타다가 버려야겠다, 팔려야겠다 생각하면 안 해. 관리 안 해. 절대 안 합니다. 네, 근데 요 며칠 전에 베라크루즈 그 한 달 정도 됐나? 그분은 차를 사가지고 수리를 다른 데서 다 했어. 그런데 우리 집 와가지고 점검을 받는데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뭐라 했겠습니까? 그냥 타세요. 다 됐네요. 그 내역서 다 들고 계시더라고. 자기는 집에서 왔구만. 여기. 그렇지. 사장님 이래 이래 되는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보니까 다 해놨어. 내역서 보니까 다 해놨더라고.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타시면 됩니다. 그냥 타세요. 억수로 차를 잘 사신 거죠. 운 좋은 거지. 그만큼 한 베라크루즈 같은 한 100만 거액 넘어가거든요. 100만 거액 넘어가요. 베라크루즈는. 손대면. 근데 이 차도 이제 뭐 할 게 많을 거예요. 미션홀도 안 갈았을 거고. 갈았다고 했어. 미션홀 갈았으면 다행이고. 미션홀 안 갈았고 브레이크 오일, 엔진 오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액, 워터 펌프, 뭐 인젝터 흡기, 가이 플러그, 연료 필터. 단지 아는 거는 미션 오일하고 브레이크 오일하고 라이닝을 그만에 갈았다 하더라고. 맞아요. 근데 엔진 오일은 내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 얘기가 저기 뭐 그거는 이제 저한테 얘기를 안 하던데 지금 9만 6천인데 필터를 보더만은 10만에 가세요 저한테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에어클리너. 그 열어보더만 깨끗하다 하죠. 그러면 맞아요. 저도 엔진오일을 봐가지고 이게 1000km 탄 엔진오일이다 2000km 탄 엔진오일 3000km 탄 엔진오일이다 그 모릅니다. 디젤차 가솔린 마찬가지고 그래서 엔진오일도 이 차가 얼마나 탔는지 모른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어떻게 보냐면 에어클리너를 봅니다. 왜? 에어클리너가 좀 지저분하다 그럼 오래됐다 좀 판단을 짓지. 왜? 항상 같이 가니까 한 5,000km만 타도 시커멓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시커먼 5,000km 넘은 거라. 그런데 저 에어컨을 빼가지고 좀 깨끗하다. 그럼 올 가는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 사람 얘기는 10만에 제보고 가라라는데 저는 엔진 오일 이것도 사실 지금 9만 6천인데 오늘 이제 점검하고 요번에 이제 뭐 클리닝 작업을 하면은 제가 아는 주기에 맞춰가지고 가려고 갈고 싶죠. 그렇지. 어찌보면 이제 이거 중고차 사셔가지고 모르니까. 중고차 사셔가지고 나도 이제 내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죠? 내 차니까. 예, 그 차원으로 왔습니다. 네, 맞지. 예. 가족도 타고 다니고 솔직히 강아지도 우리 오시는 분이 그 강아지도 심장 수술하는데 천만 들어갔답니다. 천만.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와, 강아지 심장 수술. 그냥 어찌보면 내 생명을 싣고 다니는 우리 가족들 타고 다니는 차인데 어찌보면 참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돈이 들면 들수록 좀 좋아집니다. 뭐든지 뭐 그렇다고 뭐 너무 비싸게 막 이렇게 막 과장해서 뭐 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차주분이 오케이 해야 작업을 하는 우리가 오다를 주셔야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원입니다 했는데 뭐 차주 오다 주면 다 수리 다 했고 돈 내놔라 차 못 준다 뭐 그런지 절대 안 합니다. 그런지 절대 안 하고 그리고 차주분께서 생각하시는 금액도 있으시고
오늘은 그냥 저는 눈으로 전감만 내보낼 겁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타보시고, 2주, 오일은 깨끗하니까 2주 정도 타보시고, 그래가 나서 예약을 하셔가지고, 나는 어느 거 하고 싶다. 조금 이런, 그래가지고,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저는. 그리고 워터펌프나 이런 것도 줘. 이제 6년 됐다니까. 저번 6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벨트는 안 터져요. PK 벨트라 해서 이 벨트는 안 터지는데, 베어링이 조금 소음이 나요. 우리는 그런 걸 모르니까. 베어링이 이제 타보면. 예. 차를 타보시면 며칠 타다 보면 그런 잡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 이거 뭐 좀 이상한 거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그래서 2주를 타보라는 거예요. 차를 사와가지고 바로 수리하면 얘 수리가 내보내지 않습니까? 몰라. 아 오케이. 차주 몰라. 아 그래서 2주입니다. 일주일에 2주 정도 타보라니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야 들어오면, 저야 뭐 요즘 좀 조용, 코로나 때문에 조용한데 바로 해주면 좋지요. 저야 뭐 받아야겠지. 근데 그건 아니라 극대화를 좀 시키고 차주분이 돈을 썼으면 내 차가 좀 좋아졌다는 걸 느끼려면 한 2주는 타봐야 됩니다. 그리고 2주 타보고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정도는 또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야 이거 내 차 마음에 안 든다, 다른 차를 바꿔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차 소리 다 나는데 나중에 또 다른 데 고장 생기고, 야 이 차 소리 마음에 안 든다, 누구 이 사고 안 났다는데 사고 나가 이래 됐는데 기분 나빠서 요 소리 다 나는데 저쪽이 대파 나가지고 사기를 당했던 거 뭐 이런 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잘 없지만은, 그러면 차주 이 차 정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 그런 것도 보라고 제가 한 2주를 타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 그냥 무턱대고 막 오면 작업하고 하면 저는 좋지. 솔직히 뭐 요즘. 예.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뭐가 내가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크게 문제 없으면 그냥 막 오셔가지고 막 기본적으로 하실 것만 딱 하시면,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디페퍼 터진지 안 터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차 저압 이절 타입이라도. 어? 아니네. 저압 이절 타입 아니네요. 이게 15년식인가요? 15강이네. 저압 이절 타입들이 더 고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형이네요. 저압 이절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고차라고. 근데 이 차는 완전 검증된 차라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제가 보기엔 저도 주위에서 누가 디젤차 뭐 사야 되냐 하면 소렙트 사라거든요. 소렙트 좋다고. 그러면 지금 저 그 가스 넣는 거는 큰 문제 아니고? 문제 아닙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미션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차를 내가 이제부터 운행을 하니까 내가 뭐 언제 갈았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알아야 됩니다. 청소라든지 또 거기 앞으로 내 타는데 좀 문제 없으면 문제 없이 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에서. 예.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뭐 지금 뭐 이제 보고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이런데 조법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법 없지 않습니까? 예. 앞장에. 요즘은 이거 중고차 이거 갖고 들어가면 이 어떤 데는 가르치는데 어떤 데는 안 가르치더라고. 왜 그러냐면 안 가르치 거의 안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고차 팔아가지고 이 싸움이 붙어. 그 업장에 그 기아 큐나 이런 데서 억수로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안 가르쳐주더라고. 되도록이면 이제 중고차 개인 대 개인을 사면 이 차에 대한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중고차 사실 때 만약에 개인 대 개인으로 산다, 중고 매매 업자 사장님한테 사면 어쩔 수 없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사면 이 차 수리한 내역서를 다 둬 이래야만 제일 좋지. 자격부가 있으면 좋은데. 제일 좋지. 그런 게 없어요. 제일 좋지. 그래서 이 차도 아마 한 지금 저번 주에 사셨으니까 한 1주나 2주 정도 타시고, 그 다음에 부산에 계시니까 또 예약을 한번 잡으셔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끝!